소위할 차례가 어딘지 보면은 12군요. 뿅 뒤로 뒤로 내려가라. 도레이 딜리트.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폭포로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다? I can go. 그렇죠. go의 뜻은? 가다. 가다. 그럼 I can go의 뜻은? 저는 갈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갈 수 있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Can I go? Can I go? Can I go의 뜻은? 저는 갈 수 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응용해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렇죠.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제가 폭포로 어떻게 한번 갈 수 있나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길 묻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직진해서 자외전 직진하고 그리고 자외전 하세요. 모퉁이에서 Go straight. Go straight. GH 소리 안 나. Go straight and turn left. To the corner. 그렇지. To the corner는 모퉁이로 이렇게 길 알려줄 때 쓰는 거고요. 어디에서 하려면 at the corner. At the corner. 오케이. 그럼 straight의 뜻이 뭘까요? 직진? 어찌입니다. 어찌. 여기에 이 뜻만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바로란 뜻이야, 똑바로. 그러니까 고의 뜻이 뭐예요? 가다. 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쓴다 했죠. 부탁하거나 뭐뭐 하세요.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어찌 가라고? 똑바로. 됐습니까? 그걸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직진하세요가 된 거예요. 가세요. Go. 어떻게요? Straight. 그리고 turn의 뜻은 뭐겠어요? turn 돌다에 돌다 turn 하다시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선생님 지금 표시한 게 둘 다 무슨 시? 하다시 뭐 부탁하는 거 뭐 하고 그리고 뭐 하세요 가고 도세요 근데 어찌 가라고요? 똑바로 가라고 했어 그리고 돌라 그랬죠? 어디로 돌라고? 다르죠? 왼쪽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 어디서? 모퉁이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죠.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그러면 길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폭포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저쪽에 폭포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하면 되겠다,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렇죠.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이라고 물었더니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대답이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 다? The doctor should help. Should help. Help의 뜻은? 돕다. 돕다. 양념체 뒤에 하다시 해서 누가 다? 누가? The doctor가 뭐 한다? Should help. 도와야만 한다. 자, 그럼 묻는 말?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도와야만 합니까? 안 됐죠. 그 의사가 도와야만 하나요?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Should the doctor help? 만약에 doctor가 남자라면 he. 그럼 he should help를 should he help 한 겁니다. He should the doctor help 했고요. 그러면 묻는 말 완성해 보겠습니다.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아이고야. Who should the doctor help? 하면 되겠죠. 의사가 누구 도와줘야 됩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she help? Who should he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러면 의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의사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됐네요. She should help. 그렇죠. 그러면 she 왜 이래?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렇죠. The poor boy. 그는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도와줘야 만 합니다.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러니까.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자, 그래서 의사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또 물었더니?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렇죠.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제가 그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 I can find it. 뜻은 find it. 뜻은 안녕하세요. 찾다. 그렇죠, 찾다죠. 그럼 I can find it. 뜻은 나는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묻는 말 Can I find?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나요? 만들어졌고요. 얘를 응용해서 문장 완성.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렇죠. Mountain. 오케이, 스펠링 원이 틀렸죠,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이라고 물었더니 백두산인가 봐요. You can find. 왜 이래? 지 맘대로 왜 바뀌어? 아, 선생님 잘못 썼구나. In the north. TH가 혀 살짝 묵어. North. Of Korea. Korea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넌 그걸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It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지도 들고 와서 엄마 나 백두산 못 찾겠어.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우리나라 북쪽에 봐. 라고 대화하는 것? 아이고. Where?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이라고 물었더니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오, 소리 잘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그 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Mm-hmm. 몇 개예요? 물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개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그 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다르게 쓰면 이 문장 만드는 규칙대로 만든 다음에 it 대신에 다시 그 섬 독도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는 뭐예요? Where? 그렇죠. 됐습니까? 자, it is랑 비교하겠습니다. it is는 뭔 뜻이지만 누가 그것이 뭐 한다? is 비동사죠. am is are. 그쵸,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it is는 누가다를 만들었는데 it is의 뜻은 누가 그것이 뭐 한다? 있다. 그쵸, 그게 있다. 됐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It is.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그것이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있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It is를 묻는 말 바꾸면? Is it? 됐죠. 거기다 where를 붙였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됐습니까? 그러면 it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it 대신에 뭐? The island. 독도.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그 섬 독도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그렇죠. Where is it?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오케이. The island 독도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대답할 때 이 긴 거 쓸 데 없이 또 안 쓰죠. 됐습니까?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다? It
It is. 그렇죠. 있다란 말 써줘야 돼요. It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이런 거 이제 입에 착착 붙어 있어야 돼.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 In the east of Korea. 됐습니까? In the east of Korea의 뜻이 뭐니까? 누구 잘한데? 엄마 받아보세요. 너 동생 뭐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치? 동생 바빠? 아니야? 괜찮아? In the east of Korea 뜻이 뭐니까? 한국의 동쪽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렇죠. 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인디스트 오브 코리아 듣고 싶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묻는 거죠. 묻는 말, 궁금한 건 앞으로 보낸다 했어요. Where is it? It is in the east of Korea.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독도의 위치가 궁금해서 묻고 답하는 거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독도, 이러네. 독도. 그랬더니 It is in the east of Korea. 그렇죠. It is in the east of Korea. 그래서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이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죠. 왜냐하면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있다란 뜻의 비동사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남은 여덟 문장도 오늘은 아주 칭찬을 단단히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